지난 4년간 고용복지 정책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기초산업보장제도 부양 문제가 기존의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 인상 등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진입인수와 노인 빈곤율이 하락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가의 돌봄 책임도 확대하였습니다. 치매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국공립원 인수를 확충하였으며 그 결과 치매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고 공보육 이용률은 상승하였습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가계의료 지출은 줄어들고 건강보험보장률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안전망의 약한 고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 분야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임시 일용직 취업자 수도 감소 추세입니다. 돌봄 공백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등 돌봄 시설의 휴원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이 혼자 지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의료 건강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OECD 대비 부족하며 국민의 코로나 우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격차 해소에 집중하는 한편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무자 역량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등 서민의 소득이 감소하고 고용 충격은 서민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청장년에 대한 맞춤형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서민의 기본 생활 보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확대를 통해서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원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대폭 줄이고 총 6만 3천 개의 저소득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긴급복지를 확대하여 예상하지 못한 위기로 소득이 상실하거나 급감하신 분들을 지원하고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 오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업 제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빠짐없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연금, 일자리 지원을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의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도 80만 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의 30만 원 지급 대상자를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득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아동, 청장년의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연령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영아수당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아프면 편히 쉴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청장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도 청장년에게 드림돌 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청장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6만 3천 개 새로이 창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격차도 해소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시설 휴관, 아동 학대 증가, 대면 돌봄 어려움, 돌봄 어려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산업지대를 확대시켰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용적 돌봄 안전망 강화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재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고 긴급 돌봄과 비대면 돌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에게나 필요한 돌봄을 끊김없이 보장하겠습니다.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아동학대 차단과 돌봄 강화로 아동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공공아동보호체계 안착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과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즉각 분리제도에 필요한 쉼터도 확충하여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용 보호도 확대하여 학대받은 아동들이 전문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 가정위탁 제도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입양통제법을 개정하여 입양 절차의 국가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 돌봄의 공공성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조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우리 기부교사, 연령만 교사도 58,000명까지 늘리겠습니다. 둘째, 3% 중심으로 부인과 장애인 돌봄을 내수화하겠습니다. 지명과 책임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지매 안심센터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 연계를 통해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 돌봄의 양과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노인 돌봄 대상을 140만 명까지 확대하고 장교형 시설의 공공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말통 지원, 발달 장애인 돌봄,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통합 돌봄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확산을 위해 재가을 요시범 사업을 40개소까지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재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14개소로 확대 설립하고 사회서비스원법 재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교대 인력과 대체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보험료 지원 인력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넷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돌봄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 조치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공백 없이 제공하겠습니다. 긴급 돌봄을 통해 시설 운영 중단 시에도 끊임없는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에 기반한 비대면 돌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활동량, 화재 감지 기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의 안전을 강화하고 건강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건강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켰습니다. 코로나 우울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포용적 의료,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역량을 확충하고 마음 건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 격차 없는 의료,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누구에게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지방의료원을 신설, 증축하여 201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을 5천여 개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대전, 서울산, 진주 3개 지방의료원은 일타방송 조사를 면제하여 신속한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 공공병원의 신증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고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스마트 병원으로 혁신, 기관 간 연계, 협력 강화로 공공의료 역량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 육성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필수 의료 인력을 적재적소에 균형 있게 배치하겠습니다. 의정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의사를 확보하고 지방, 국공립병원 전문의 배정도 확대하겠습니다.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새로이 10개의 지역 책임 병원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국민중앙의료원을 이전 신축하여 감염병 및 지방공공병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를 환자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 전림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한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1월 14일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주기에 걸친 마음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별 맞춤형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안심버스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트라우마 센터를 수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직원 등을 위한 힐링 캠프 온라인 연수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을 토대로 새로운 일상과 격차 없는 보험사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K-방역, 백신, 치료제 3박자를 맞추어 코로나19를 초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국민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득, 돌봄, 의료,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여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